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이죠, 오늘요.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예정보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저 시스템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죠. 그러나 더 추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도 춥고 몸으로도 추운 분들. 우리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분들.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 파업하고 계신 노동조합 여러분들. 상당히 추우실 겁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저희들 코멘트 뉴스 이후에는 화물연대의 박규란 전략조직국장 전화로 연결해서요.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탄압은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란 국장 출연 이후에는 김봉신의 빅데이터 분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키워드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항상 궁금하시죠? 이번 주에 데이터, 빅데이터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가장 중심적인 단어로 떠올랐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특히 이번 주에 NBS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NBS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정치 현안, 김봉신 대표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의 인기 코너죠. 남태우, 임세은의 상을 드립니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사람들이 상을 받을지 저희들이 한 7, 8명 후보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세 사람만 분이라고 붙이긴 그렇습니다. 세 사람만 저희들이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군지 후보자들도 이번에 리스트를 저희들이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남태우, 우리 임세훈 소장이 선정한 이번 주에 상을 드립니다의 수상자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기란 국장 전화 연결하기 전에 간단하게 코멘트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왜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나? 이상민 해임건의안 보고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출신인데요. 어느 당 출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겠지만 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합의해 갖고 오라는 비상식적인 국회의장 아닙니까? 아니, 해임건의안을 야당이, 여당이 합의해 주겠습니까? 그건 야당에서 발의해서 야당의 국회의석 수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여당에서 그래 해임 건의안 합시다 라고 합의해 주겠어요? 김진표 의장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국회의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박헌궁 원내대표 정확하게 그리고 전략도 잘 못 세운 것 같고요. 그리고 받아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일정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본회의 개최가 거부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결국은 만약에 나중에 가서 김진표 의장이 보고 본회의를 열어서 보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유족들을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 국회의장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김진표 의장 각성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금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야 합의, 과연 지금의 국민의힘이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국회 운영을 해야 될 파트너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제 유족들이 그 간담회 통해서 얘기했죠. 그 장면 저희가 좀 이따가 동영상으로 볼 텐데요. 과연 국민의힘이 진짜 국회의 원래 본래 정신이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같이 파트너로서 해야 될 정당이라고 묻고 싶습니다. 김진표 의장 답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코멘트 뉴스입니다. 우리 준비된 동영상 한번 좀 틀으면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 7분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저 잘 지어서 지어졌나 안 지어졌나 거기 집들이는 참석을 하시고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폐륜 이게 우리한테 폐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합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정쟁으로 몰고 가서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게 만듭니까? 당신들이 폐륜 집단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명단 공개하는 게 폐륜입니까? 예? 우리를 두고 집들이 갔다 와서 이게 공용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왜 내가 지금 이 국회에 와서, 난 보통 사람이에요. 정치도 몰라요. 이게 29일날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없었어요. 무정부 상태였고 유가족분들 사연을 들어보면요, 당신들은 우리한테 폐륜 이상, 그 이상을 저질렀어요. 저기 앞에 우리 예, 어제 국정조사 특위 간담회 유족들이 참석했어요. 한마디씩 다 울분과 그리고 목로와 흐느끼는 무릎 꿇고 오열하는 장면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유족 한 분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할 생각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가족들의 하소연과 유가족들의 오열과 안타까움, 또 거기서 희생당한 젊은 넋들을 위로할 생각도 없는 집단 아닙니까? 어떻게 국정조사 특위, 여야가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된 기구인데요. 여기에 유족들이 간담회에서 다 나와서 그 하소연하고 안타까움을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원들은 어떻게 한 명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자, 민주당 이들과 무슨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합니까? 저는 국정조사 특위 결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거 단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국정조사를 끌고 나갈 것이냐. 그런 각오로 가야지 뭐 합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뭐 끌고 나간다. 계속 방해만 하고 말 겁니다.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왜 민주당은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정말 좀 지혜롭게 판단을 못하는지, 지금까지 끌려다니는지 국민의힘에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민주당 스탠스를 취해서 국정조사에서 이 유족들의 오열, 예, 안타까움 분명하게 해소해주고 진상규명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 나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두 가지 코멘트 뉴스만 짚어보고 우리 박기란 국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건희사랑 전 회장 강신업 회장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윤석열 동상을 세우겠다 그럽니다. 나라야가 망조가 들어도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 대통령 동상을 세웠던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이승만입니다. 바로 이승만 집권기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세웠는데요.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끌어내렸습니다. 밟아버렸습니다. 그 동상을. 강신업 회장님 잘 기억하십시오. 윤석열 동상을 광화문 앞에 세운다고요? 예? 세종대왕, 이순신, 박정희와 같은 영웅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조가 들어도 이렇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당대회가 90%, 당원 90%로 룰을 바꾸면서 자신이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만약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이제 건희사랑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선 후보가 없어서 검찰총장 후보 옹립했던 국민의힘, 이제는 산산이 없어질 판입니다. 제가 어제 국민의힘 쪽에 어떤 그 전직 의원하고 통화를 했더니요. 그럼 그만둬야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관둬야지 딱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 정당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수족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신유 패거리 구락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검찰 지배정당에서 김건희 지배당으로 전락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당직자들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